이제 이틀후면 사실상 대선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지금 여론의 향방은 어떨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결렬을 통보한 이후 민심은 어떨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도층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다 떠나서 김재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틀 후면 오리무중, D-8, 시계 제로.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여러분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서 TV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D-8, 사전투표까지는 D-2, 5차 범위 내 접전이다. 리얼미터와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1.0%, 윤석열 후보 46.1%로 두 후보는 5.1%포인트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2.5,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9% 한자리다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40.2%, 윤석열 후보 42.4%, 2.2%포인트지만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자릿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다소 굉장히 미세한 차이는 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막 접전 양상이다. 그렇죠. 어제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범지세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선은 3월 9일에도 표심이 변해요. 오범지세, 이게 뭡니까? 오차 범위 내 대결이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오리무중인 겁니다. 백중지세다. 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달라서 막판까지 당일날도 변한다. 에이, 그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일 아침이면 좀 알겠죠. 몰라. 네. 화가 나요. 진짜 몰라. 진짜 화가 나요. 예. 이번 대선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아니,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까? 모르니까요. 아, 예.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세 가지. 자, 세대별 투표율 몰라요. 세대별 투표율 몰라요. 20대, 50대 투표율 몰라요. 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서 투표할 사람 몰라요. 어허.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몰라. 알 수가 없죠. 오늘 모르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예. 마치 다 된 것처럼 코 풀면 안 된다. 다 된 밥에 재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완료되고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모르는 것, 네. 세대별 투표율 모르고 네. 20대 투표율 모르고 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투표율과 그의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선거 같았으면 대체로 이쯤 되면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판세가 드러나죠. 예. 사전투표도 있으니까. 사전투표는 정말 코 앞으로가 아니라 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 코 안으로 그러면 들어왔다. 예. 이 정도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 눈동자만 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달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예.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두 가지 여론조사 기법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위아래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KSOI 여론조사 ARS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런데 KSOI는 기존의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발표한 결과는 이재명 43.2, 윤석열 45.0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 가지 논란거리는 KSOI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더 발표합니다. 동일한 시점에 전화 면접 방식을 하나 더한 거예요. 전화 면접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1, 7.7%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KSOI가 하나 더 발표를 합니다. 배중찬 소장님. 네.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은 ARS와 전화 면접이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큽니다. 어허. 왜 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조사를 계속 조사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자동응답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중도에서도 보수가 있어요. 예. 중도 보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수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ARS가. 그런데 면접 조사를 해봤더니 면접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접 조사를 했더니 또 진보 성향이 중도에서도 좀 진보적 성격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조사 기관이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내 돈 내 산이 아니고 내조 내 결. 내가 조사하고 내가 결과를 내봤어. 예.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 해봤더니 ARS는 윤석열,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인 거예요. 예. 자, 이런 조사 결과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투표소를 가야 돼. 이제 중요한 건 예. 여론조사는 나올 때까지 다 나온 거예요. 예. 다 나왔어. 이제 내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는 투표소로 얼마만큼 내 지지자들을 견인할 수 있냐. 아, 이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 그러니까 결집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 끝났다. 확장도 이미 끝났다. 이제는 투표소로 누가 더 많이 동원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 조사 결과 의미하는 건 또 뭐냐.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없다. 없다. 왜냐하면 전화 면접하니까 샤이 이재명 다 나왔잖아요. 자동응답 조사하니까 샤이 윤석열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투표소에 가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네. ARS에서는 오차범위 접전이에요.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굳이 요거를 왜 한 번 더 발표하느냐라는 거 두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겠냐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긴 힘들다. 한번 해본 거죠. 그게 마지막 조사니까. 한번 해본 거다. 마지막 조사니까 자, 자동응답으로만 꾸준히 해왔는데 면접을 하면은 거의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결과를 내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ARS와 전화 면접상의 흐름상의 좀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죠. 강조해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누가 투표소에 더 많이 가느냐가 중요하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천양지차의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김진 앵커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4.5, 윤석열 후보 48.7, 4.2%포인트 오차범위 내입니다. 엠브레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40.0,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46.8,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엠브레인을 봐야 돼요. 엠브레인을 잘 보십니다. 엠브레인 조사를 보시면 이 조사가 면접원 조사입니다. 어허. 면접원 조사인데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윤석열 46.8%예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지지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은 뭐냐? 내 지지와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도 당선 가능성은 엠브레인. 누가 높아요? 윤석열이 높거든요. 이 이야기는 앞서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투표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접원 조사도 윤석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남은 관문, 마지막 남은 관건, 이거는 투표소로 가느냐, 보내느냐. 아,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아,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도 이제는 투표소로 가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투표소를 사람들이 안 가면은 이대로 안 나오잖아요, 결과. 그래서 투표소로 각 정당에서 유력 후보들이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가게끔 만드느냐,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는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자,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각각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만을 말씀드린다. 이게 전체 여론조사의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박빙 대선이에요. 중도층, 저희 돌직구쇼에서 배종찬 소장이 M여중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중 중도층의 마음은 어떨지 한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원이 의뢰하고 엠브레인이 실시한 중도층 민심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43.2, 이재명 후보가 36.4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기운 듯한 양상이 나왔고,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18.3까지 올랐었다가 10.3으로 떨어진 상황도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일단 배 수장님, 네, 중도층이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군요. 그렇죠. 자,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던 국면에서 중도층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래프의 날짜를 한번 보여주세요. 날짜를 보자. 날짜가 흥미롭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조사가 25일, 26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합니다. 단일화 없습니다.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27일입니다. 27일. 아, 포함이 안 됐어요. 반응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27일 오후에 1시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단일화가 힘들어졌다, 거절했다, 그 이후에 공방이거든요. 자, 그 이후에 조사기 때문에 중도층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하.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단일화가 됐든 선거가 됐든 세력이 큰 쪽이 작은 쪽을 잘 안아줘야 돼요. 잘 보듬어줘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지지층들은 또 돌아섭니다. 예. 자, 이제 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제가 관찰했을 때는 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있어요. 네. 어떻게 잘 다독여서 안 후보의 지지층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각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잘 보듬어서 중도층이 끝까지 투표소까지 가게끔 만드느냐. 이건 안 후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계 제로다. 상당히 좀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고,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